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주중반 새로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지원하셔서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유익한 지식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7월 4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과천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과천 IC 바로 옆에 있는 삼성 레미안 슈루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0 타경의 3223호입니다. 8월 12일 안양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7번지 삼성 레미안 슈루 347동 304호, 3층이죠. 304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 지분은 19평 정도 됩니다. 64.3평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84.96, 25.7평, 28.7평 아니라 25.7평입니다. 그래서 32평형 아파트가 되겠네요. 200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15억 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이 80%인 12억 원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회사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2015년 9월 24일이죠. 대부회사에서 약 6억 5천 2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 이미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새로 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과천청사죠. 과천시청 바로 옆에 있고요. 지하철 정부 과천청사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과천 봉담간 고속화도로가 되겠죠. 요쪽 뒤쪽으로 가면 이곳이 이제 서울대공원이 있고요.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이곳이 이제 과천 IC인데요. 과천 IC 바로 아래에 있는 레미안 슈루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슈루 아파트가 여기도 아주 굉장히 큰 단지가 있는데 이 큰 단지보다는 이 작은 단지에 있습니다. 별양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청사역 얼마든지 가실 수 있고요. 네, 과천 IC 바로 옆에부터 있습니다. 굉장히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347동 2동에 위치한 아파트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347동의 3층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부 모습을 조금만 볼까요? 단지 내에는 없고요. 네,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네, 바로 이 아파트가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인은 이렇습니다. 아주 고층은 아니죠. 고층은 아닌 삼성 레미안 슈루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아파트가 되겠죠. 347동이 됩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기역자로 된 아파트죠. 네, 레미안 슈루 아파트 동문이 되겠네요.
아파트 단지 내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요. 단지 내 조경이죠. 네, 출입문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동의 모습이 되겠죠. 네, 구조는 이쪽에 있는 동이네요. 네, 32평형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층에 304호네요. 한층에 4세대가 있죠. 4세대가 있습니다. 네,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이 하나, 둘, 세 개, 주방 거실이 있고 화장실 두 개. 대한민국의 표준 아파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드레스룸도 있고요. 안방 화장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천 IC 바로 앞에 있는 삼성 레미안 슈루 32평형 아파트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